안녕하세요. 길벗 아카데미 영어과에서 강의하고 있는 최윤정입니다. 제가 받은 지문은 고3 고2 지문이고요. 고3 고2 모두 2등급 이상으로 등급 설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1번 밑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본 구조에 암기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전혀 해석 자체가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등급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두 번 정도는 들어봤기 때문에 인식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1번 지문에서는 지금 although라는 부사절이 주어가 나오게 되고요. 동사는 이제 비동사나 일반 동사가 오게 되고 비동사 뒤에는 당연히 형용사, 보호가 오게 되고 일반 동사 뒤에는 부사가 와서 동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문장의 구조가 변형이 되어지는데요. 앞에 as가 오게 되고 뒤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가 as와 as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 부사, 그리고 as, 주어, 비동사, 일반 동사가 쓰여져 있다면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 자체의 기본 암기가 되어져 있어야만 해석이 되고 구문 파악이 되고요. 앞에 있는 as는 생략이 가능하기도 하고 현재는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변형이 살짝 들어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형용사나 부사에서 품사를 묻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어져 있고요. 지금 문장을 변형한 거에서 보다시피 뒤에 있는 동사에 따라서 형용사, 부사가, 품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동사를 보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번 지문에서 그래서 내용 파악을 잠깐 하게 되면 자, 기술적으로 우수한 제품들을 찾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우수한 제품들을 찾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흔하지 않습니다. 실패하거나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술적으로 열등한 경쟁 제품보다 그러니까 덜 팔린 기술적으로 우수한 제품들을 찾는 것이 종종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들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굉장히 폐쇄된 기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혁신을 제한하는 폐쇄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했고 그리고 몇몇은 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의 어떤 개발의 매니저들이 기술적인 타협을 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뭔가 희생을 시킨다는 것은 특징이나 어떤 성능 면에서 희생을 시킨다는 것이 어떻게 고객의 필요성을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요. 고객은 당연히 돈을 주고 사는데 더 좋은 제품을 원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예시가 이제 들어있는 지문입니다. 현재 해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is은 전체 문항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뒷문장에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요. 당연히 직관적으로 어긋났다라는 말은 문맥상 지금 해석에서 보여줬다시피 당연히 돈을 줬으면은 기술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희생을 시켜야만 제품이 잘 팔린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운터 인튜티브라는 직관의 어긋난이라는 단어가 가져가 있고 양보 부사절의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 문맥상 적당합니다. 자, 고의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 지문에서 지금 밑줄은 현재 Y부터 해서 strengthened까지 해서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in부터 해서 strengthened까지 해서 전치사 9에 되어져 있고 뒤에 주절이 있습니다. 지금 밑줄은 전치사 of에서 지금 명사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서 지금 핵심 포인트는 일단은 need라는 동사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오고 있고 이 to 부정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동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가게 된다면 여기 있는 to be pp는 동명사로 해서 수동의 의미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기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나 더 추가로 설명하지 않다면 전치사 of에서 지금 의문사 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문사 y와 what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하게 된다면 일단 의문사 y는 명사절이 들어가게 되고요. what 같은 경우는 의문사와 관계 대명사로 사용하게 되는데 교과 과정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중등부에선 객관식 문제로 뜨긴 하지만 고등부에 와서 그것을 구별하실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what 같은 경우에는 뭐만은 것으로 해석이 된다거나 무엇으로 해석이 되고 뒤에는 불문이 오게 됩니다. 의문사 y로 사용할 경우 품사는 명사 절을 이끌게 되고 이유로 해서 해석이 되면 무난한 걸로 적당하게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에 잠깐 이제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9월 17일에
이루어진 우리 회의가 매우 생산적인 하나의 조치였습니다. 그 유니버시티 제너럴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취해진 가장 생산적인 조치였음이 입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더 잘 이해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하위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성공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밑에서 이제 예시가 하위 파트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예시가 이제 나오고 있는 지문입니다. 비번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번 지문에서 지금 3번 밑줄이 1등급이라 하더라도 쉽게 보이진 않겠지만 3번이나 4번과 마찬가지 3번이나 4번도 하위권을 쉽게 객관식에서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장에 주어 동사가 하나씩 있다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다라면 보통은 수능 지문에서 밑줄에서 틀린 거 하나만 골라내면 되기 때문에 앞에 동사가 있고 4번 같은 경우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일단 틀린 것으로 해서 골라낼 수는 있습니다. 하위권은 그냥 그렇게 설명을 일단은 해서 조금 더 기본 개념을 갖춰가면서 위로 올린 게 낫겠고요. 지금 2등급 이상 같은 경우에 구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게 된다라면 밑줄을 뺀 나머지가 완문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문의 내용은 18세기 말에 하나의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농업 생산의 증가가 인구 성장의 속도를 또 쫓아가지 못했었다라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영국에서 가장 크게 부각이 되어져 있는데 영국이 성공하긴 했습니다. 다른 어떤 유럽의 국가들보다는 성공했습니다. 음식 생산을 증가하는 데에서 성공하긴 했지만 영국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인구가 성장을 하고 난다라면 그 속도를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지금 지문은 가정의 의미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과거에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3번 같은 경우 헤드 이셋 2등급 이상이라면 일단 가정법의 구문이 들어오기는 할 것입니다. 지금 3번 포인트에서는 도치로서 일단은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 도치에서 if가 생략이 될 경우 뒤에는 동사와 주어가 도치가 됩니다.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에는 it 이하로 도치가 될 거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는 had it, pp로 해서 도치가 될 것입니다. 다만 가정법은 지금 주절의 공식이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에는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짝으로 들어가줘야 되고 had pp 같은 경우에는 would, have, PP의 공식이 지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해석을 해드렸다시피 지문은 가정의 의미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if가 생략이 되면서 도치가 됐다라고 치면 이 문장은 지금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it은 앞으로 영국을 가리키고 있고요. 영국이 직접 설정했었더라면 그 속도를 유지한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체는 밑줄을 빼고 완문이었기 때문에 완문이라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부사절이나 혹은 형용사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은 형용사절로 해서 같이 관계 대명사 목적격과 비교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대명사 목적격절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가 오게 되고요. 앞에 선행사가 오게 되고 선행사는 뒤에서 반드시 해석이 관계사절 안에서 한번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가로를 친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에 대해서 수식을 하는 형용사절로 해석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해석으로 해서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밑줄로 가겠습니다. 1750년 이후에 인구는 점점 성장을 했고 추수는 점점 연속돼서 추수는 나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됐고요. 농작물의 이제 생산은 부족하게 됐고 가격은 더 상승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보다시피 지금 4번 밑줄이 있는 문장에서는 동사가 없습니다. 4번에서는 구문으로 해서 비교를 한다면 문장은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출제를 할 때 동사와 준동사 파트가 같이 패키지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앞에 큰 도치가 되지 않은 이상 앞에 주어는 있어야 되고 뒷문장에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잡은 체크포인트는 여기까지고요. 3분 잡고 1번은 지금 방금 해석을 드렸다시피 양보 부사절로 가는 게 내용이 적절하고 지금 제가 구문에 쓰여진 거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1번은 정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지문에서는 지금 need 뒤에 being strengthened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강화되어져야만 하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하는 것 외에도 라고 되어져야만 하고요. 프로그램은 강화되어져야 하는 거니까 수동태가 맞고, 자, 능동일 때는 need to strengthen, 수동일 때는 to be strengthened, 혹은 그거를 strengthening으로 바꾸는 것이 기본 규칙이기 때문에 2번은 needs being strengthened를 이 파트를 to be strengthened 혹은 strengthening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3번 제가 해석을 정확하게 다 해드렸고요. 지문은 지금 가정 의미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속도에 대해서 꾸며주는 형용사절로 바꾸게 된다면 영국이 직접 설정했었던 속도를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일단 성장이 팽창이 되고 난다라면 자신들이 직접 설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형용사 절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관계되면서 목적격은 생략 가능함으로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Had itself에서 관계되면서 목적격이 생략된 상태에서 주어 동사로 가는 it had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지문은 해석은 해드렸고요. 보다시피 지금 동사가 없기 때문에 리딩 자리를 동사로 바꿔줘야 되고 1750년 이후의 과거에 이르기 때문에 리딩은 과거형 동사 read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